저희가 지금 이제 목수국을 이렇게 그 강전정을 한 케이스가 있었잖아요. 그랬더니 야, 이렇게 깨끗하게 올라와요. 이제 전정하지 하나도 남겨놓은 곳은 지금 이런 식으로 아래가 이제 별로구나. 아예 강전정을 해야 되겠구나. 이것도 나름 예쁘네. 심지어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예쁘게 그 분화가 잡혀요. 그래서 아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지금 싶은 생각이 듭니다. 지금 이렇게 얘들도 그 차이가 있더라고요. 그리고 말이죠. 한 지금 이제 생각은 한 10개씩 이렇게 꽃이 예쁜 친구들은 한 10개씩 번식을 해가지고 키워보려고요. 그래야 될 것 같아요. 그래야 될 것 같고. 그러니까 강전정은 이게 이걸 안 잘랐구나. 그랬더니 여기가 이렇게 애매하게 나올 수가 있구나. 전정을 할 거면 화끈하게 해야 되는. 근데 이제 이제는 전정을 하게 되면은 조금 애매하죠. 애매해. 그래서 얘 안 넘어지고 괜찮은데. 책도 약간 들어오려고 하고. 근데 이제는 입이 건강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지금 좀 들어서요. 욕심이 이제 좀 납니다. 입이 건강해야 되는. 얘는 입이 좀 건강하지 않나. 입이 건강하다 하는 것은 지금 이제 이런 식으로 입이 모두 다 건강해야 되는데 이건 지금 세입이 나서 사실 건강한 거고요. 전체적으로 다 굉장히 건강한 것 찾기가 쉽지는 않습니다. 번식을 해서 정확하게 키워봐야 알지 않을까. 지금 정도의 번식을 해서 키워봐야 할 것 같아요. 얘도 나쁘진 않네. 이 튼튼하고요. 이게 묘하게 이런 타입이 입이 깨끗하구나. 오, 요 모양, 예쁘다. 이 모양 예쁘네요. 나오면은 잡초 뽑는 게 유리합니다. 아, 햇볕이 또 찝니다. 삽목을, 근데 지금 삽목하면은 삽목이 잘 안 되죠. 키워봐서 이제는 버리지 말아야 될 것 같아. 그리고 좀 더 들어가서 확실히 이렇게 머리 타입이 애들 이렇게 방치일방치하니 한번 쭉 가봐야 될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얘도 크다. 괜찮은데? 얘도 한번 가지고 갈까? 아무래도 자 다시 소위 빻고. 제가 하는 일은 여기 이제 이런 거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
이게 참 점심에 우리 박사랑 같이 다닐 때는 그 친구 눈치 보여가지고 그런 건지 이게 막 예쁜 거 이렇게 골라내는 게 쉽지 않다가 또 막상 이렇게 나오면은 한 번씩 이렇게 번식해서 키워보고 싶은 게 이렇게 또 많이 늘어나고 하니원 얘도 정말 괜찮다. 입이 깨끗해요. 자, 입이 깨끗하니 한번 가져가 보겠습니다. 입이 깨끗하고. 근데 이거 이제 꽃이 이러긴 한데 입이 깨끗해서 이것도 상당히 괜찮죠? 그 다음에 이거 좀 아쉽네요. 얘도 나쁘지 않네. 오, 얘 꽃 컸어요. 얘가 꽃이 컸지. 제일 꽃이 컸다네. 얘를 갖다가 제가 좀 잊으면 안 되죠. 그리고 이제 나온 친구들도 있구나. 얘도 얘가 괜찮네요. 여기까지 한번 앞으로 대세는 복수국이 될 것 같아요. 근데 작은 화분에도 정말 잘 어울리네 이게. 얘 버려야 되겠다 이거. 아이고 짜잔해라. 버려야 될 것 같아. 죽이지. 한번 이러니까 이렇게 버리는 게 이제 겁나는 거 있죠. 버려야지 뭐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지금 방금 저걸 골랐으니까는 정말 머리 크죠. 근데 이제 머리가 크니까 입이 좀 아쉬워. 얘도 버려야 되겠다. 얘도 이런 타입이에요. 내일 정도에 한번 와서 땀 좀 흘려야 될 것 같아요. 오후에 한번 와서 한번 땀을 좀 흘리기로 하고 아니면 이따가 와서 한번 땀을 좀 흘려볼까요? 그래야 되겠구만. 이따가 와서 땀을 좀 흘리기로 하고 일단은 올라가겠습니다. 얘도 아담하니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얘인가? 얘지. 괜찮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한번 봅시다. 자, 이 정도로 해서 오늘 선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와서 없앨 걸 또 없애자. 알겠습니다. 네, 이상한 태우였습니다.